울산 지역 아파트 거래가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매매가 하락폭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남구와 중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이미 정점을 찍었던 2년 전 가격을 회복했는데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1, 2단지를 합쳐 2,500세대에 가까운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석 달 동안 39건이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건이 늘어난 건데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22건에서 10건으로 줄었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원대로 1년 전보다 5-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남구 지역 전세가율이 70%를 훌쩍 넘은 가운데 전세보다는 집을 사려는 매수세가 강해지며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낙찰가율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도에서 작년의 고가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지역의 전체 아파트 값은 아직은 내림세입니다. 하지만 낙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0.02%를 시작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달 -0.01%로 보합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올 상반기 누계 울산의 아파트 값은 0.39% 하락했는데 5대 광역시 -1.41%와 지방 평균 하락률 -0.98%보다는 낙폭이 훨씬 적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0.25% 상승해 울산에서 유일하게 상승 지역에 포함됐고 거래가 줄어든 동구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울산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보합세 정도의 하방안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울산 내에서의 지역 간 격차도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은 다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로 예상된 금리 인하와 정부의 금융기관 PF 옥석 가리기 작업이 끝나면 지역 주택 시장도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